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반디앤루니스의 김현선 씨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아침형 인간이 환영받는 세상입니다. 그런 만큼 잠이 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고요. 그쵸. 예, 오늘은 이와 같은 수면과 각성 상태의 조절은 물론 인체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체 시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뭐제 주위에도 저도 그렇지만 아침잠이 유독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또 야행성이에요. 밤늦게까지 잠을 안 주무시곤 하는데 이게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시간 생물학자인 저자 틸 레네베르크에 따르면 각자의 체내 시계가 만들어내는 개개인의 체내 시간은 몸집과 성격처럼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 체내 시간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아침형 인간이 되길 사회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이군요. 네. 특정 시간에 활성화되는 유전자를 비롯해서 체온 변화와 호르몬 배합, 또는 수학 문제 풀이 같은 인지적 능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은 체내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지닌 어떤 능력의 고점과 저점은 이 시간 요행에 따라 달라지고요. 뭐 예컨대 10시가 넘어서 제대로 각성 상태가 되는 사람에게 아침 8시에 등교해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 당연히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개개인의 생체 시간이 있는데 사회적인 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를 두고 저자는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에 따르면 인간의 생체 시계는 철도가 발명된 후 서로 다른 시간대를 빠르게 오가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신 시차증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저자가 문제시하는 사회적 시차증은 장거리 여행뿐 아니라 장거리 출장, 또 원거리 근무, 야간 근무, 교대 근무 등 억지로 활동 시간대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시스템 모두를 포함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생체 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 몸 속에서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 체내 시계는 빛의 지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망막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막대 세포, 원추 세포가 그 1차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와 같은 시각적 기능 없이 빛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멜라놉시 또한 체내 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시신경이 교차되는 부분 바로 위쪽에 위치한 SCN, 시교차 상액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체내 시계는 그들이 빛을 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의 교대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이 시교차 상액이 손상된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잠자고 깨고 또 활동하고 휴식하는 리듬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시교차 상액은 특정 유전자와도 관련되어 있고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체내 시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고 이는 다시 유전적으로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시차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은 저마다 다른 시간 유형을 지니고 그중 대표적인 예가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수면과 기상이고요. A라는 사람은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잠을 자고, B라는 사람은 밤 10시에서 아침 8시까지, C라는 사람은 밤 12시에서 아침 6시까지 잔다고 했을 때, 이들의 수면 유형은 잠들고 깨는 시각, 잠자는 양, 그리고 수면의 중간점에 따라 제각기 달라지는데요. 만약 시간 유형이 다른 A와 B가 아침 8시까지 출근하는 회사에 똑같이 다닌다고 했을 때, A는 기상에 문제가
없겠지만 비는 2시간이나 앞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자명종을 10분 간격으로 맞춰놓고 겨우 일어나게 되겠죠. 물론 체내 시계를 거슬러 너무 빨리 기상했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고요. 그렇다면 뭐 평일 내내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일단 자신이 어떤 시간 유형인지부터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자신의 시간 유형을 파악하고 난 후에야 자기만의 생체 시계에 따른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신의 시간 유형에 맞는 직업을 갖고 또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시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저자는 저녁형 인간들의 경우 오전에 자전거 출근으로 더 많은 빛을, 또 오후에는 선글라스와 은은한 조명으로 더 적은 빛을 쬐어 일조량을 조절하면 사회적 시간과의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합니다. 네. 이제까지는 뭐 잠이 많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거는 개인의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한 저마다의 시간 유형이 딱 정해져 있었다니 참 놀랍습니다. 네. 저도 제 시간 유형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대루니스 김현선 씨와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